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3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포터2 파워게이트 더블캡 차량입니다. 일반 카고 이제 파워게이트가 아니라 더블캡에 파워게이트가 장착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64,588km, 판매금액 1,54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19년 3월 8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 64,588km, 오토미션이고요. 이제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한 달에 2,000km 안으로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제 앞삼박이네요. 이제 단순수리 있음, 사고 있음 해서 본넷, 양휀다, 앞판넬이 교환이 됐고요. 이제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친 건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없고요. 이제 앞쪽에 한번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면 큰 사고는 아니고요. 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누유 없고 냉각수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파워게이트,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이 위에는 이제 공구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위에 조그만 이제 캐리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휠은 살짝 디스가 있어 보이고 타이어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수석 의자를 들추면 이렇게 엔진룸이 나오는데 네, 참 깨끗해 보이죠. 누유나 이런 부분 전혀 없어 보이고 룸미러 후방 카메라를 따로 장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64,590km 오토미션. 와, 시트는 엄청 깨끗하네요. 진짜 깨끗한, 성격이 엄청 깨끗한 분이 타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깨끗하고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기능, 열선 시트, 미끄럼 방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룸미러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네요. 오토라이트, 네, 본넷 열었을 때 사진, 파워게이트 리모컨. 네, 차는 엄청 좋아 보이네요. 엄청 깨끗해 보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9년 3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포터2 파워게이트 더블캡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4,588km, 1,540만원. 우선 이 차량은 이제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요. 파워게이트 차량이고 오토미션 차량, 그리고 룸미러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엄청 깨끗합니다. 이제 한 분이 타신 차량인데 그분이 성격이 엄청 깔끔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